스마트 물류 산업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인천 지역에서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그 공고규정상 공급자로 이제 등록한 기업은 바우처 사업 신청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이 해당이 돼 있어서 이런 사업에 이제 접근을 하려도 일단은 그 신청 제외 대상으로 이제 원천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시행기관과 수요기업 간 유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이제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긴 했지만 이제 현업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아쉽고 이제 애로사항들이 좀 발생한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수용을 해서 수행기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제공하는 분야가 아니고 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로봇 암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급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고요. 그런 비용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사람과 이제 협동 작업을 해서 생산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규제로 인해서 펜스를 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상 가면 로봇이 멈춰야 되고 생산 정지되고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로봇을 설치를 했는데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향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증 기준에 부합하면 안전 펜스를 설치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창업 지원 포털에서 본인의 그 창업 아이템에 맞는 사업 공고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검색 기능들을 세분화하고 사업별로 지원된 업체 수 그다음에 경쟁률을 좀 한번 보여주면 아, 이 사업이 내가 한번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10월하고 11월에 좀 이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좀 고도화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창업 내비게이션과 모바일 웹 지도가 그 메뉴가 개발되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낸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다 의원들이 와서 체크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피드백을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